이 구들 회로는 저희 문 구들 연구소의 목법이 되는 8연의 8가지의 기법을 고려 속에 적용할 때 그린 그 평면도입니다. 아궁의 하열이 첫째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동산판의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을 윗목으로 올라갈 때 연도로 바로 빠지지 않고 윗목에는 뒤끝자의 주류뚝을 막아가지고 건조한 부분을 먼저 데워가지고 이 열기가 배연도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 고려 속에 냉기 습기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로 몰리면은 그 계자리 중앙에서 다시 바닥에 자침관이라는 것을 매설해가지고 아궁 구조에서 가장 낮은 아궁 그 바닥 밑으로 이렇게 냉습을 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굴뚝을 하면은 상관없지만은 아궁이 옆에 굴뚝을 만들 경우에는 다시 여기는 좋은 배연로를 굴뚝까지 연결해가지고 배연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배연이 하청 좋은 배연으로 해가지고 굴뚝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희 구둘 회로 저희 문구둘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회로를 조강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궁에서 어떻게 하면은 불이 잘 피어오르는가 그런 구조로서 아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어오는 아궁의 열기는 어떻게 하면은 방 옆으로 퍼져서 윗목으로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돈산판을 축조함으로써 축열 기능도 가미하고 또이 열기나 온기와 냉습과 그런 것이 윗목으로 갈때 윗목 바닥을 점점 낮게 해가지고 냉습이 빠지게 쉽게 이렇게 윗목의 고래 바닥을 점점 낮게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럼 열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올 경우에 이 주류판을 거쳐가지고 주류판 양옆으로 배연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냉습은 빠지는 다시 자침간을 알로 빼야 되고 또 여기에서 모여진 그 연기와 온기는 그 밑에 좋은 배연로를 해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아궁 옆으로 오는 그런 굴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떠실지 이쪽에 방이 떠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쪽에 마지막 배연 가는 그 속에 하정판의 블록을 조금 낮춰가지고 배연을 지체시키면은 이쪽으로 배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방이 고루 따숩게 하는 그런 역할도 여기에 가미되는 것입니다.